카랑코의 뿌리 밝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물속에서 보이죠. 그래서 이 과정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. 아주 간단하니까요. 그냥 뭐 잘라서 물에만 담궈놓으면 뿌리 내리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. 준비된 페트병 물에요. 물을 빨대, 작은 빨대로 찍었습니다. 살균제를 찍어서 이제 넣고 흔들 거예요. 삽수가 준비가 됐고요. 그 다음에 같은 요령입니다.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커팅을 해줘요. 이것도 목수국하고 비슷해가지고요. 목수국처럼 쉽게 뿌리가 내리는데 이두 번째 마디에서도 막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준비된 희석된 물이 그 살균제 희석된 물에 두 마디 정도까지 잠기게 담궈 놓습니다. 그리고 두 마디 아래쪽에 물이 있어도 위에서 자동적으로 또 뿌리가 내려요. 물 찾아가지고. 네, 그 정도로 잘 되는 거니까요. 두 마디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하엽은 물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있으니까 띄워 주셔도 되고 뭐안 늦가을 삽목이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서 있어도 그렇게 썩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살균제 물이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요거 금방 뿌리 내릴 거예요. 그래서 결과까지 같이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정확하게 11월 2일 날 삽목을 했습니다. 물 삽목을 했고 10일 정도 지나면서 발근을 시작해서 지금 20일 차고요. 20일 차인데 제 생각보다는 약간 지금 늦게 발근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은 발근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발근 상태를 보시면 지금 배경 때문에 이 박스 위에다 올려놨는데요. 보시면은 캐럿이 형성된 부분에서도 발근이 됐고 두 번째 마디에서 이거 지금 두 번째 마디에서 많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마디에서도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절단면에서만 캐럿이 형성되면서 발근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마디 줄기 입자루 부근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삽목은 가급적 두 마디나 세 마디를 물속에 집어넣어줘도 되는 겁니다. 여기도 보면 하단에 캐럿이 형성된 데보다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도 하단에는 캐럿이 형성만 돼 있고 뿌리가 이제 나오는 단계고 두 번째에서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입니다. 그래서 입자루 부근에 상처 유한 물질, 밝은 물질이 가장 많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더 좋습니다. 그 잘린 부분보다도요. 그래서 지금 물삽목 20일 차 이렇게 가랑코에 쉽게 발근되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. 가랑코에는 실내에 두시는 그런 식물이니까 뭐 한겨울에 하셔도 이런 식으로 발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기온이 낮으면 또 유리한 게 말씀드렸듯이 부패균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살균제 희석한 물에 했으니까 물도
거의 뭐 그대로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는 거고요. 요거 제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갈아 주었을 거예요. 네, 이쪽에도 발견되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. 뒤쪽에는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던 장미 물꽂이 그냥 통째로 하는 거 있는데 요것도 이제 2, 3일, 3, 4일이면은 뿌리가 나올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에, 초겨울에도 삽목을 한번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실내에서 기르는 그 관엽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록수 그런 거 해보시면 아주 좋으실 듯합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